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가채점 바탕으로 지금 정시 전략을 짜느라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2015학년도 정시에서는 총 모집 인원의 34.8%, 12만 7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특히 수능이 좀 쉽게 출제가 돼서 대학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수험생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잠시 후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에 이 대학들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채점 분석을 통해 정시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시 전략을 세울 때 기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를 보면 수시보다는 정시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취업이나 그리고 어느 대학보다는 4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점수보다도 본인한테 맞는 직업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기준인 것을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점수만이 아니라 진로나 적성도 많이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 최진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기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들지요.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무엘 울만이라는 독일 시인의 청춘이라는 시의 첫 그 연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목,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이 깊은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청신함을 뜻한다. 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곧 사라지겠지요. 예, 대한민국 청춘 화이팅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청춘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학생들 계속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주는 분이시죠. 입시계의 대장금이십니다.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그 좋은 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 학생 중에 이번 시험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내년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은 좋은 점수 때문에 마음이 들떠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따분하단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시간 남을 때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서는 내년에 다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또 대학생이 돼서 성인의 길로 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책에는 좋은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2015학년도 정시 방송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 18일 목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상담에 대한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TBS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위해서 저희 TBS 2015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 및 1대1 무료 정시 상담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TBS 2015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 및 1대1 무료 정시 상담은요. 오는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1대1 무료 상담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시 전략 입시 설명회가 열리게 됩니다. 서울 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신 안영근 선생님과 그리고 서울 문일고 교사이신 김혜남 선생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현장에서 국내 최고의 공교육 진학 전문가 선생님이 직접 1대1 무료 정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 신청자는 모두 마감이 되었지만 추가로 대기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정시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기자기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수능본 졸업생입니다. 네, 졸업생이군요. 네. 시험 어땠어요? 지난번보다는 좀 잘 본 것 같아요? 수학이 변별력이 많이 없어져서 실수해서 좀 아쉬운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쉬움이 좀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 분석을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최진규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치르느라고. 감사합니다. 예, 전공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초등교육과나 한의학과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한의학과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자료를 제가 잘 받아서 분석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전학년 내신인데요. 국어 2.5, 수학 2.3, 영어 2.17, 과학 2.2, 등급 평균 2.3입니다. 수능 예상 점수입니다. 국어 A 원점수 100에 등급 1등급이고요. 수학 B 원점수 92에 3등급입니다. 영어 원점수 97에 2등급, 화학 1 원점수 39에 3등급, 생명과학 1에 원점수 48에 1등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정시 희망대학입니다. 가구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나구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또는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다구는 한의대나 수의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수시 지원 대학은 현재 동신대 한의예과 지역 인재 전형에 원서를 넣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와 희망 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점수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애정을 갖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시험을 치렀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더욱 절박한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수시 한계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모쪼록 이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고요. 우리 학생이 이번 시험에서 수학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아까 이제 실수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성적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수학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은 수학 외에 또 다른 과목을 꼽자면 어떤 과목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화학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화학 1 과목인데요. 이 과목도 역시 이제 3등급이거든요. 수학하고 똑같이요. 나머지 과목은 상당히 이제 시험을 잘 치렀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성적이 좋았다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성적을 같이 제가 이제 정리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신 성적은 영어가 우수하고 국어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는 2.3이라면은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크게 모자람이 없는 성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은요, 역시 이제 국어 A의 1등급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2등급이긴 하지만요, 백분위가 95%이기 때문에 뭐 거의 1등급에 이제 가까운 2등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1이 3등급이고 수학
과학이 이제 B가 3등급으로 아쉬움이 있고요. 생명과학 1은 1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요. 수학의 난이도가 이번에 이제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수학 성적은 아마 좀 아쉬운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이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하고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연과정이지만 수학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짜기 전에 우리 학생 이제 활용지표상으로 표준점수 100분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선생님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수능 활용지표에 따르는 유불리를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쉽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한 조합은 역시 이제 수학이 빠지는 조합이 될 테지요. 그리고 이제 탐구에서 3등급 이제 화학이 빠지는 그런 조합일 텐데요. 국영탐 이제 하나, 그다음에 백분위도 국영탐 하나. 이것이 이제 가장 유리한 조합이고요. 표준점수 플러스 백분위 변환 표준점수에서는 이 경우에는 약간 이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수영탐에서 이제 탐구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유리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불리한 조합은 역시 이제 국어가 빠지는 이제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표준점수에서는 국어 빠지고 수영탐 두 개 들어가는 경우고요. 백분위도 역시 마찬가지고 표준점수 백분위도 역시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합에 대해서 유불리를 좀 봤는데요. 그러면 국수, 영탐 네 가지 과목을 조합을 해봤을 때 유불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앞에서 그 유형별로 이제 조합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은 국수, 영탐 거의 이제 탐구도 두 과목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국수, 영탐 특히 이제 과탐이 되겠죠. 이것은 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전략이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그 원점수에 따른 그 구분인데요. 원점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표준점수부터 보겠습니다. 표준점수를 보면은요. 역시 이제 국수영과에서요. 1대1대1대1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그 조합이 가장 유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불리한 거는 역시 이제 그 수학 비중이 가장 높은 이 반영률을 차지했을 때가 가장 불리하다. 점수 차이는 4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백분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수 영과가 동일하게 반영될 때가 가장 높게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 영과에서요. 역시 이제 수학의 비중, 그 다음에 이제 탐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전체적으로 표준점수와 백분위에서 1대1대1대1로 이렇게 반영되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우리 학생이 균등 비율 대학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생 희망한 대학이 교대인데요. 교대가 대부분 이렇게 반영하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조민정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자연과 학생들 이번 수능에서 어떤 점을 가지고 정시에 시험할 때 좀 주의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요. 지금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처럼 최상위권 아이들의 이동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군을 이동하면서 지방의대는 가군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군과 가군의 조합이 많은 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서울대부터 순수 자연계 학과들의 성적대가 의치안의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감안하시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처럼 원점수상으로 지금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성적이 좀 내려가긴 하지만 어차피 원점수로 대학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표준점수로 변환을 해서 특히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들은 백분위에 의해서 보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학별로 이 보정된 점수까지 감안을 해서 자신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별로 변환된 점수를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 갖고 있는 대학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희망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군입니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인데요. 일단 적정으로 보여집니다. 45명
선발하고요. 점수 지표는 100분율을 활용합니다. 전형 방법은요. 1단계에서는 수능 100이고요. 2단계에서는 수능 90하고 이제 면접 10%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국수, 영탐, 탐구 두 과목이거든요. 25, 25, 30, 20 아주 나쁘지 않은 그런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건요. 수학 B에 10%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8.1대 1이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341.1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년도 합격 가능권을 성적은 339라는 점에서 보면요. 2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 볼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취약점인 수학, 탐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 다음에 수학 B형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수학의 성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리한 측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적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희망대학 분석 4군에 해당되겠는데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인데요. 221명을 선발합니다. 점수 활용은 표준점수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20, 수능 50, 그 다음에 면접 구술 30으로 일괄 전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수, 영, 탐, 탐구 두 과목인데요. 1대1대1대1로 반영합니다. 수학 B하고 과탐 각 5%의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요. 전년도에 2대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325.94 정도 나오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326.84니까요. 불과 0.9점 차이가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표준점수 적용 시에 가장 좋은 조합이 1대1대1대1이라고 했죠. 이 조합이 지금 이 서울교대에 해당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 B하고 과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5% 정도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하고 학생부 성적이 이렇게 보면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요. 면접하고 구술이 3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구술 결과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될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14학년도 모집 인원이 287명이었는데요. 올해는 66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 점수 이런 부분이 상승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희망대학 분석 다군입니다. 제주대 수의예과인데요. 32명을 선발하고요. 점수는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수능 100%고요. 국수염탐 두 과목인데요. 20, 30, 30, 20이고요. 수학 B에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16.1대1이었고요. 학생 성적을 계산하면 944.2인데 지원 가능 성적은 941로 볼 때 3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100분위 적용 시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합이지만은 다군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학 B에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리하다. 다군을 안정적 지원으로 본다면은 가, 나군에서 소신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정시 지원 포인트가 아주 간명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수학 비중이 낮은 대학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우리 이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대부분 수학을 반영하고 있지만 네. 이때 비중이라는 건요. 퍼센테이지를 가급적이면 낮은 대학을 찾자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런 대학을 또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형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원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 추천 대학을 좀 알려주실까요? 우선 이제 광범위하게 추천 대학을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에서는요, 상향으로는 경북대 수의예과요, 그 다음에 소신 적정으로 볼 때는 교원대 초등교육과가 될 것 같고요, 하향은 건국대 화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나군에서는 상향이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소신이 대구 한의대 한의예과, 하향이 전남대 수의예과고요, 다군에서는 상향이 홍익대 수학교육과고요, 소신이 제주대 수의예과, 하향이 차의과대 바이오공학과가 되겠습니다. 네, 추천대학을 상향, 소신, 하향 이렇게 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어떤 대학을 볼지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전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형은 화면을 보면서 역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정시 추천대학
분석해서 가군이거든요. 가군의 건국대 화공과입니다. 우리 학생하고요 진로에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학과라고 보여지고요. 20명 선발하고요. 표준 점수 100분을 활용하면서 수능 100%인데요. 20, 30, 30, 20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3.9대 1입니다. 학생 성적이 634라면은 전년도 합격 가능 성적은 625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9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학교는 좀 우리 학생이 아쉬워할 수 있어도요. 이 화공과라는 이 학과의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력적인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군이 상향이라면은 가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추천대학 분석 나군에 경인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283명 모집하고요. 100분의 1을 활용합니다. 수능 1단계 100이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구습 20과 수능 80을 활용합니다. 1대1대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경쟁률은 1.76대 1에 우리 학생 성적을 비교해보니까 10점 정도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요. 수학 비형에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1단계만 통과한다면 2단계 면접에서는 어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지만은 역시 이제 상향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나군의 대구 한의대 한의예과인데요. 이 한의예과는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진로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40명을 선발하고요. 표준 점수인데 대학 자체에서 변환한 점수를 사용합니다. 수능 100이고요. 25, 30, 30, 15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6.9대 1인데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 학생 성적하고 지원 가능 성적하고 차이가 제로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학교의 경우에는요. 수학의 비중이 낮고 국어, 영어 비중이 높으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학생이 탐구 한 과목을 잘했는데 그 한 과목만 선택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다면 가군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나군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내밀어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천 대학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나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추천 대학도 이렇게 잘 짚어주셨으니까 네. 오늘 조언 잘 참고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조합은요. 수능 국수 영탐 반영률이 동일한 조합입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로는 상대적으로 수학 비중이 낮은 대학, 그리고 과학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 대학, 그리고 계열 구분 없이 수학 비형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을 추천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에는 상향 순으로 경북대 수의학과, 소신 적정 순으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나군에는 상향으로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소신 적정으로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다군에는 소신 적정으로 제주대 수의예과 등을 추천합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